지금은 퇴근길입니다. 퇴근은 늘 즐겁죠.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차들이 엄청나거든요. 저 봐. 와, 이렇게 서 있는 것들 봐요. 차가 어마어마하죠. 사실 뭐 갓길 운전을 100%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씩은 해요. 조심조심. 차 사이나 갓길로 갈 때는 한 20, 30km 정도로 서행을 하고요. 나름의 뭐 법이라고 할까요? 저 또한 사고 없이 오래오래 하면서 즐기고 싶거든요. 사고 나면 아프니까. 아, 가고 싶다. 그래도 좀 자제해야죠. 그렇게 못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안 가는 거죠. 무엇보다 재미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퇴근해야겠죠. 동영상 통을 봐봐. 아, 무서운데. 아, 여기 한번 가보자. 유면산 터널. 내비가 알려준 대로 한번 가봅시다. 아니, 매번 불안해서 다른 길로 갔는데, 아, 얘가 자꾸 여기 알려줘. 근데 톨게이트는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이패스나 빈 곳으로 지나가면 되나? 아니, 내비가 한 번쯤은 잘못 알려줄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갈 수 있다는 얘긴데. 아이고야, 늦게 보셨구나. 아이고야. 여기 X자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원래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건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원래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